네네네. 자, 명사절을 배웁니다. 문장에서 최소 단위는 뭐다? 단어. 단어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구.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자, 특히 여기서 간접 의문. 자, 간접 의문에 딱 밑줄 쳐놓고 간접 의문은 뭐다? 명사다. 자, 이 문장에서는 대다고 와다고 차이 간접 의문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되겠다. 그러면서 자, I don't believe the likelihood 가능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자, Patty will win the contest. 자, 패티가 그 콘테스트에서 이길 것이란 가능성을 나는 어떻게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지. 일단은 자, 여기서는 동격의 대시 나왔는데 동격의 대시 뭐냐면 첫 번째 동격의 대시 뭐냐면 문장이 삐리리 가고 있는데 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대시 나와 있다. 자, 대시 나와 있으면 뒷문장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관계대명사의 조건 딱 두 가지였지. 따라해, 선행사가 있다. 불완전하다.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인데 명사가 있고 자, 명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벽하면 앞에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관계다. 무슨 관계? 동격. 자, 동격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그냥 이것은 공식처럼 완벽이에요. 명사 다음에 that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절이죠? 알겠지? 재환이 부족하면 뭐라고?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관계 대명사를 보셔야 돼. 자, 완벽하면 뭐다? 동격이다. 무슨 격? 동격. 알겠죠? 동격은 품사가 뭐다? 명사다. 두 번째, what을 배워갈게. what은 무조건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무조건이야. 명사밖에 역할을 안 하는데 해석이 두 개로 돼요.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자, 뭔마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기억나니? 무엇이면 못하겠다 이걸? 간접 응원문이라고 하는 거고 자, 원만은 것 하면 관계 대명사야, 이게. 자, 해석해 봅시다. 자, 아이가 주어지요? 자, believe가 동사지요? 동사인데 뒤에 더가 나왔어. 그럼 명사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이게 목적어겠지? 나는 가능성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대시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 묶어봤어.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 끝까지 묶어봤지요? 묶어보니까 자, 다시 주어가 PT가 주어지요? 패티가? 자, 동사는 win이지요? 뒤에가 목적어 컨테스트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고 문장이 완벽해. 완벽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동격의 대시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장에서는 이 대시 무슨 용법이냐라고 나와요. 다음 중 대세 용법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 대세는 무슨 대시다? 명사 대시다.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